진지록에 의하면 진지왕 통치 시절 웃음이 나라를 가볍게 만든다 하여 진지한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나라에 웃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웃음을 팔아, 내 그놈을 찾아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억울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분명히 안에 주동자가 있을 터인데 누구란 말이오? 전하, 그러면 저작거리에서 이행시로 웃음을 줬다 하옵니다. 이행시라? 네. 좋다. 이행시를 해보거라. 단, 안 웃기게 진지하게 말이다. 시제는 농산물로 할 것이다. 이행시로 어찌 안 웃길 수 있단 말이오? 야, 안 웃기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줘. 자, 시끄럽고 그 첫 번째 너부터 한번 해보거라. 알겠습니다. 저는 헬스 트레이너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 네. 먼저 비트로 주십시오. 최소 비트. 비트? 네. 알겠다. 비! 비슷한 운동이라도 이 스트레칭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회원님. 자, 저랑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자, 앞으로 다리를 쭉 뻗으세요. 네. 자, 호흡 쭉 빼주시고 하나, 둘, 쭉. 트. 뜯어졌어요, 회원님. 뜯어졌어요. 이거. 아니, 보지 마요. 회원님, 도망가지 마요. 변태 아니에요. 이 자가 안 웃긴 자였어. 자, 아, 저 안 웃겨서 나가는 거냐, 뭐냐? 야, 그래. 아, 저 늦었습니다. 아, 늦었어요. 어? 어디까지 했나요? 뭐가? 아, 저 방금 와가지고, 예. 어. 어디까지 했습니다. 예. 아, 예. 아, 너 이행시, 지금 온 거야? 예, 이행시 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아, 예.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차례야.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헬스 트레이너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처음 보는 건가? 이번에는 양파로 주십시오. 양파? 양파. 알겠다. 양! 양쪽 팔로 이 바벨 끝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힘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파. 팔 빠졌어요, 회원님. 팔 빠졌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119, 회원님. 아, 내가 불러야겠다. 1, 1, 9. 유정아 웃기잖아, 초라하라! 야! 터졌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 예. 냉이로 주십시오. 냉이? 알겠다. 냉! 냉, 알겠습니다, 회원님. 어? 제가 제대로 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캐틀벨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동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뻗어주시고 하나, 둘, 아! 이! 이젠 언니라고 부를게요, 회원님. 언니, 화장실 같이 갈까요? 이 자가 웃기지 마세요! 뭐야? 자, 가운데 네가 한번 해보도록 해. 예. 저는 시련녀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련녀? 예, 황도로 줄 황도. 황도. 예, 황도. 네. 알겠다. 황. 황당하다 너. 날 만나면서 내 친구인 미숙이를 동시에 만났다고? 도. 도라이니? 별로였나? 아주 흐뭇하다. 그래. 어. 그래. 약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 예, 시련녀 버전. 시련녀 버전. 돌배로 집 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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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돌. 도라이 같은 놈. 내가 열심히 살 빼서 이뻐지고 너한테 복수할 거야. 배. 배고파. 안 돼요. 자, 이 캐틀벨로. 너 둘이 쳐! 자, 마지막은 너다. 네. 준비됐느냐? 저는 사극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사극 버전으로? 네. 알겠다. 무엇으로 해볼 테니? 농산물 중에. 그래. 동화로 해보겠습니다, 동화. 뭐라고? 동화 아시죠? 동화가 뭐야? 이행시가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동화라고. 어? 열매와 씨앗 모두 몸에 좋은, 이거 찾아보면 나중에 있어.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동화로 주세요. 이게 동화 있어, 진짜 있어. 알겠어, 알겠어. 동화 간다. 동. 동이 텄는데 세자는 기생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가서 술에 취해 있는 세자에게 똑똑히 전해봐라. 아,
앞뒤가 똑같은 대리가마. 앞뒤가 똑같은 쌍. 그래. 왜? 자, 자, 어, 왜 왔어? 왜 지금 왔어? 지금 왔어. 아니, 관객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야, 안 와서 전화하려고 그랬어, 내가. 아. 아, 야. 자, 이번에는 그 차조로 하겠습니다. 차조. 이번 뭐? 차조. 차조는 또 뭐야? 밤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차조라고? 차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다. 네. 알아, 알아. 차. 참나. 응? 내가 후궁에 초소해졌다고 중전이 많이 틀어져 있다고. 네, 중전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겠다. 조. 조강지처가 좋더라. 중전이 국민이.